지난번 만들어둔 쌀뜨물 EM 발효액으로 오늘은 주방세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EM 온액이고요. 이건 쌀뜨물 EM 발효액입니다. EM 온액과 EM 발효액은 효과는 같은 것이고요. EM 온액 500ml는 시중에서 5,000원 정도면 살 수 있고요. EM 온액 한 병으로 EM 발효액 1.8L들이 25병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가끔 한 번씩 뚜껑을 열어서 가스를 빼주었고요. 시큼하고 막걸리 향과 같은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만든 EM 발효액인데요. 냄새를 한번 맡아볼까요? 어떤 냄새가 나요? 소주 냄새 나요. 소주? 소주 먹어봤어요? 아니 먹지는 않는데 할아버지 소주 따를 때 냄새 맡았어요. 소주 냄새가 난다고요? 네. 할머니는 막걸리 냄새 같았는데. 난 막걸리 먹어본 적 없고 냄새 맡아본 적이 없어서 막걸리가 뭔지도 몰라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제가 만들어두고 사용하는 주방 세제입니다. 가위 씻을 때 마음 편하게 가위를 씻을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지금부터 아이들과 주방세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주방세제를 만들 건데요. 준비물은 빈 페트병 1L, 이온액, 전 비디오에서 만든 발효액 500ml, 밀가루 40g, 베이킹소다 40g, 천일염 5g. 이제 만들어 볼까요? 먼저 500ml를 여기다가 넣어야 되니까 500ml. 지난주에 우리가 만들었던 EM 발효액이죠? 예, 네. 페트병에다가 넣어주세요. 자, EM 발효액 500ml를 넣었고요. 밀가루 두 숟가락, 40g. 이게 40g이에요. 네. 조심해서 안 나오네. 넣어볼까요? 이제 베이킹소다를 40g. 네. 밀가루는 바로 컵에다 넣다가 대행사고를 치셨죠. 티스푼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소금 5g을 넣어 잘 흔들어 바로 사용하나요?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실온에서 사용해요. 그러니까 바로 사용했네요. 네. 오늘 우리가 주방세제를 만들어 보았는데 만들어 본 소감 어때요? 주방세제를 만들 때 슈퍼에는 주방세제 안 사고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쓰면 지구를 더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좀 뿌듯했나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 사용할 건가요? 네. 네, 그러면 또 한 명의 지구 환경 지킴이가 탄생했네요.